안녕하십니까. 남상씨입니다. 이제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. 봄에 길가에 흔히 보이는 민들레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 쉽게, 그리고 이렇게 작은 엽서 사이즈에다 그리니까 작은 종이와 연필, 그리고 물감만 있으면 누구라도 쉽게 그릴 수 있는 민들레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민들레 꽃을 그려주죠. 자, 스케치를 쓰면 이제 색칠을 해줄 건데, 그 민들레는 그렇게 노란 꽃, 이런 노란색의 특징이죠. 그리고 로켓 모양을 닮은 이런 잎사귀가 특징입니다. 먼저 노란색 꽃을 먼저 그려보죠. 민들레는 요런 레몬 옐로우색에 좀 더 가깝습니다. 노란색보다는 한 톤 더 밝은 톤으로 먼저 칠해주면 됩니다. 꽃잎이 여러 개가 모여있어서 한 송이를 이루는 거니까 이렇게 삐죽삐죽한 이런 모양을 자연스럽게 잘 살려 그리는 게 포인트입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이런 모양으로 색칠을 해줍니다. 그런데 이런 가운데 부분에 꽃잎들이 많이 모여져서 좀 진한 노란색 이런 느낌으로 살짝 번지게 그려주면 되겠죠. 요 가운데는 좀 더 진한 톤으로 살짝 이렇게 잘 번지게 그려주면 됩니다. 자, 밑에 작은 민들레도 하나 더 그려주겠습니다. 마찬가지로 삐죽삐죽 이런 선적인 느낌을 좀 추가해줘서 그려야지 좀 더 자연스러운 민들레 느낌이 나죠. 자, 이런 식으로 정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, 여러분. 자, 이런 느낌으로 마찬가지로 가운데 부분에 살짝 완전 중앙 부분에 좀 더 어두운 톤으로 살짝. 자, 이렇게 해도 민들레 느낌이 확 살죠. 자, 그 옆에는 아직 피기 전에 꽃몽울이. 저는 싱그러운 연두색을 이용해서 꽃봉우리를 그려주면 됩니다. 다음에 줄기를 그려볼 건데, 민들레 꽃 줄기가 잎사귀가 참 신기하게 생겼어요. 로켓처럼 그런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 특징을 잘 살려서 그려주시면 됩니다. 자, 봄의 기운이 느껴지게 싱그러운 연한 연두색 톤으로 색칠을 해줍니다. 이렇게 삐죽삐죽한 느낌을 잘 살려서 색칠을 해주면 됩니다. 이렇게 연한 톤으로 골고루 색칠을 해줍니다. 너무 한 가지 색으로 하면 재미없으니까 이 군데군데 다른 색을 물감이 마르기 전에 살짝 이렇게 그렸던 종이 위에다가 살짝 이런 느낌으로 물감 터치를 조금씩 해주면 됩니다. 자, 잎사귀도 완성이 됐는데 뒤에 있는 잎사귀도 한번 더 그려보죠.
이게 뒤에 있는 잎사귀는 좀 더 어두운 색을 살짝 섞어서 해줘야지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느낌이 좀 더 삽니다. 어둡고 차분한 톤으로 잎사귀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. 마찬가지로 다른 색을 조금씩 섞어서 색을 좀 더 다양하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. 그런 다음에 여기 꽃 받침, 받침도 마저 그려주도록 합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는데 이제 줄기를 마저 그려보도록 하죠. 자, 여기 꽃 밑에 있는 부분은 살짝 여기 그림자 때문에 이쪽 부분이 살짝 어두우니까 좀 어두운 톤으로 이렇게 색칠을 해줍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도 좀 약간 입체감이 생기죠.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요런 느낌이 그림을 좀 더 입체감 있게 만드는 요소입니다. 자, 이제 줄기를 표현을 해보도록 합니다. 너무 진한 선으로 묘사를 하면 그림이 좀 재미가 없으니까 약간 연하게 느낌만 살짝 주는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. 뒤에 꽃도 묘사를 해줘야 되는데 살짝 덜 말랐네요. 덜 말라도 좀 약간 번지는 느낌이 재밌으니까 덜 말랐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도 되겠습니다. 줄기가 모아지는 이런 부분에 살짝 강한 느낌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. 자, 꽃은 거진 다 완성이 됐습니다. 여기 좀 더 입체감을 좀 주기 위해서 군데군데 좀 더 터치를 넣어줄 건데 이런 식으로 군데군데 묘사를 하면서 터치를 좀 더 해줍니다. 너무 자세하게 묘사를 하면 이 노란색 그 꽃 그린 게 너무 어두워지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살짝 터치만 넣은 그런 느낌을 끝내는 게 좋습니다. 이 가운데 모아지는 부분에는 한 번 더 터치를 살짝 해주면 되겠죠. 이런 느낌으로 묘사를 하면서 정리를 해줍니다. 자,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 노란색 부분의 꽃을 선적인 요소로 묘사를 많이 해주면서 그리는 게 포인트고 민들레 꽃잎만 잘 스케치를 해도 민들레 특징이 잘 살기 때문에 민들레 쉽게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봄에 한창 이쁘게 봄 소식을 알려주는 이쁜 꽃 민들레를 쉽게 그려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이쁜 꽃으로 또 만나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